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그 앞쪽은 잡히는 것 같은데 사다리인가? 아니네. 그러고 보니까 여해적 사진 찍어 오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. 그냥 아무나 찍어도 되나? 보스를 찍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보류. 떨어질 순 있네요. 어, 보물 상자. 여긴 못 올라갈 것 같고. 그럼 아까 거기가 맞는 건가? 화살로? 다 기절시켜 봐야 되겠어요. 여기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이쪽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와서 일단 사다리 좀 타서 길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. 아니면 여기 중간은 쭉 갈 수 있는 다리가 있네요. 그럼 이쪽인가 보다. 부딪혀도 모르는 신기함. 응? 놀라네? 아, 말벌이. 아. 저런 위치에 말벌이 있네요. 활로 떨어뜨려 달란 소린데. 예, 소리가 맞다. 뭔가 혼나고 있는 느낌인데. 그러니까 졸았다 때 타맞고 오면 알인 것 같은데 졸았다 지니 저게 선일 텐데 먼저 찾아야 된다는 소리인 건가? 알이 네 개가 아루 여기에 있고 뭔지 모르겠는데 세 개가 타마코가 바다에 비누야로우니 먹기 전에 빨리 찾으라는 소리 같은데 기운이 빠져있네요.
모르겠어요. 일단 여기 네 개가 있다는 소리니까 찾아야 되나 봅니다. 찾기가 좀 그렇네. 이쪽에 활이 활쏘라고 화살은 충분히 주네요. 이거는 사진 여기서 못 찍을 것 같고, 보통 이렇게 있으면은 창살에 걸리거든요. 근데 안 걸리는 걸 보면 신기하네요. 일단 쫓아냈으니까 가도록 하죠. 해적 사진은 나중에 찍고. 그나저나 아지트에 말벌이 있다니 신기하네요. 오, 훅샷을 얻었습니다. 이제 웬만한 데 다 갈 수 있어요. 사진 일단 집어넣고 나무에다가 찍고 아이고 또 올라가 조개를 먼저 때려야 되는데 입을 벌리고 있을 때 때려야 되는데 아이고 잘 안 되네요. 아이고 또 빠졌네. 그만 보고 올라가 이 자식아. 조라족으로 변신하면 되나? 이러다가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조라족으로 변신하고 아니 조개를 주목하라고. 이런 입 벌리면 때려주죠. 어? 어 됐다. 설마 빈병을 써야 되나? 빈병 맞네요. 그러면은 요정 하나 더 쓰고 빈병이 많이 필요한 순간입니다. 일단 혹샷이 생겼으니까 못 가던 구간을
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왠지 저기가 좀 수상하니까 먼저 가보죠. 역시 걸리지 않아요. 아까 갔던 데는 이벤트 방이라 걸렸던 것 같고. 어? 전투신 있나요? 응? 보스인데 여의적인 것 같은데. 안 나오게 지켜. 오, 잘 나왔네요. 일단 집어넣고 활이랑 훅샷 세팅하고 좀 제대로 해주렴. 때렸고요. 목샷으로 기절시키려고 하는데 맞았다. 역시 칼이 강해지니까. 3대인가 맞은 것 같은데 이겼어. 조라를 갖다 놓을 때가 어딘지 찾아야 되는데 일단 워프가 되는 위치일 것 같거든요. 그러고 보면 예전에 기억에 알들을 모아 놓으면은 수족관 같은 데였는데 부하에서 노래를 알려줬었는데 거기 같은 느낌인데 할머니? 오카리에나의 수족관? 그 수족관은 아닌데 오카리나에서도 잠수하는 기로 재줬던 할머니가 계셨던 그곳 같거든요. 일단 빈병이 두 개밖에 없어서 개만 먼저 들고 갔다가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인 것 같은데. 해안에 도착했고요. 여기가 아니면은 조라 마을 가보자. 뭐 할머니랑 대화를 해볼까?
뭐 좀 빠르게 지나갔는데 7개 표시가 있긴 했어요. 네, 여기 맞는 것 같아요. 뒤에 저 선이 5선지였나? 그 악보 느낌으로 변해서 썼던 것 같은데, 일단 혹샷 아 여깄다 세팅 다시 하고. 어? 얘네들은 뭐야? 저번에도 오긴 했는데 일단 끝쪽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. 항아리 두 개 항아리래 빈병 두 개가 아쉽네요. 돌들은 뭐지? 뭐 들어오는 곳 저기고요. 여기는 벗고 샷으로 걸어도 될 텐데. 물고기들은 어떻게 알아보는 건지 신기하네요. 어, 타라. 아,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였네. 하긴 이러면은 그냥 조라로 헤엄쳐서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. 계속 빈트가 안 맞네. 됐다. 타이머 있는데 저렇게 해야 되면은 미칩니다. 안 맞아서. 자, 아까는 왼쪽을 갔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을 가볼까요? 어디야? 물론 넘어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. 어, 없네요. 그러면은 이쪽인가? 어, 저쪽에 있어서 안 보였던 건데. 탔나? 일단 각도가 안 맞아서 안 되겠네요.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나요? 못 가네요. 어,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다음에
이렇게는 되겠네요. 어, 됐다. 왜 이렇게 정확해? 넘어왔습니다. 보물상자가 있네. 이건 내려가면 걸릴 느낌인데 안 걸리네요. 신기해라. 지도 나오나? 오우, 맥스치까지 한 번에 찾습니다. 뭔가 좀 아깝긴 한데. 이건 뭐지? 아, 가면 없을 때 오면은 좀 편하게 하는 편이라 가면이 없을 경우에 엄청 힘들게 해야 돼서 일단 뭐 화살로 기절시키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. 한 대만 더 때리면 될 것 같은데. 됐다. 칼을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한 것도 많았지만 업그레이드 시키길 잘했네. 쓸데없는 짓이었고요. 그냥 졸아적으로. 야, 너 왜 걸로 올라가? 이런 쓸데없는 졸아. 아, 됐다. 너무 가까운 건가? 어, 잡았다. 빈병 세팅하고 세 개. 그러잖아, 진짜 가면을 먼저 안 얻고 왔으면은. 상상하기도 싫네요. 아니 뭐 그렇게까지 싫은 건 아니고 불편하긴 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. 구조를 왜 있다고 그러놨어. 이쪽이 맞네. 다음번 보물상자는 열지 말아야 되겠어요. 루피가 나올 것 같은데. 여기도 첫봄 미션물일 텐데 대놓고 지나갔습니다. 또 나오셨네요.
복샷은 페이크였습니다. 그냥 얻어 걸렸어요. 여기 그럼 마지막 왠지 저 아빠 옆으로 나가면은 그 공중에 있던 마지막 방인 것 같은데 점프 가라앉아 대충 이쯤에서 공격 잡았습니다. 그러면 4개 다 모았고요. 나가보죠. 그쵸? 여기 지금 저 오른쪽은 안 가봤으니 가볼까 합니다. 그냥 뭐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곳? 뭐 그 정도인가요? 이쪽 위쪽에였나? 이쪽 위쪽이었나? 어딘가 보물상자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알을 맡기고 그 어부 아저씨한테 가서 해마를 받아야 되겠어요. 전투 중에 찍은 건데 안 받아주면 어떡하죠? 클락타운 가서 그 뭐지 루피 저금도 좀 하고요. 얘로는 안 되네. 뭐지? 좀 안쪽에서 해야 되나? 근데 조라의 알인데 부화하면은 오유챙이처럼 나옵니다. 매우 신기하죠. 개구리도 오챙이였다가 팔다리가 생기니까 그건가? 아이고 잘못 벗었네. 이게 방어인 것 같네요. 물속에서 공격을 받으면은 저걸 쓰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별 생각 없어서
계속 맞고 다니고 있었습니다. 줘보죠. 오, 얻었어요. 알은 3개 넣어야 되긴 하는데 일단 마을로 가서 저금을 하고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. 이제 논스톱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분할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렇다고 30분 맞춰서 끝나지가 않아요. 그거는 오카리나도 비슷하긴 했는데 그땐 중간 저장이라도 좀 편했는데 지금은 부엉이가 아니면 저장하기 힘들어서 첫날로 돌릴 수도 없고 오르피도 맞아 저장하죠. 여기 춤추시는 분들은 그 오른쪽인가? 돌산 쪽에 가면은 춤추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거 가면 얻고서 가서 춤스승이 되어주면 됩니다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